와, 아몬은 혼좀 얘가 센 놈이네. 야야, 차라리 얘를 얘로 어그로를 끌면서 됐다. 이제 됐어. 성소로 가봐, 아르타니스. 이 신들에게 물어볼 게 많잖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신들이 나오나? 어떻게 되려나? 자, 게임 구매 분들은 루리앱에 물어봐 달라고 매니저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명령에 전환하고 몰락함. 다시 태어나는 노아. 잘 나가라. 우린 영화 봅시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어. 선택된 두 종족이 젤라나가 눈을 뜨리라.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나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뭐야? 순수한 흉치와 순수한 정수는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선택받으라는 거야? 그래, 어때?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어? 물론이다. 가자. 저 승천의 방에서 우리의 구원이 기다린다. 오, 영상으로 나온다. 영화 시작합니다. 여긴 뭔가 잘못됐어. 어, 뭐야? 안에가 다 부서졌잖아. 그 만들었던 젤라가 신들 다 젤라가 죽은 거 아니야? 살해당한 거 아니야? 얘네들이야? 안 돼. 그들은 죽었어. 뭐야, 왜 죽었지? 나이 들어서 죽었다 보기에는 너무 처참하죠. 뭐야, 아몬 소리가 들리네. 아몬이 먼저 왔네. 아, 아몬. 이걸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어? 캐리건! 알겠느냐? 거대한 배신자의 총수와 함께 너희 종족은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리니. 야, 숙주로상을 육신이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숙주로상을 육신이 만들어졌다고? 나를 구하고 무한의 고통 역시 끝나리라. 쉽게 꺾이지 않는다. 첫 번째 차선은 이제 널 두려워하잖아. 다음 영화를 향해서 다음 스토리를 향해 또 달려갑시다. 지금 보니까 이 아몬이 아까 그 젤라가로 뭐 다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엄청 위에 있었던 거. 그걸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서원 아래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화를 찾. 뭐야? 뭐야? 얘가 어떻게 여기? 와. 야, 바다 끄슬리는 소리까지 똑같네. 저걸 그냥 맨손, 아, 손멋 손잡이를 잡았구나.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목소리 개착하네? 생긴 거에 비해서? 아, 난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이럴 줄 알았네. 난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말을 들어라 데모. 개작의 목소리에 더치 발동됐다. 너희의 지도자가 그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바본 줄 아느냐? 그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몬이 공허로 통하는 관문을 열었다는 거다. 어둠의 에너지가 공허에서 흘러나와 너희의 소중한 지도자와 아몬에 맞서는 일을 태울 것이다. 아르타니스가 파멸을 막기 전에 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마. 대담하게 움직이면 어둠의 신을 막을 수 있다. 널 풀어주는 순간 너의 검이 내 등을 노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 시간이 아깝군. 지가 알아서 푸는 거 아니야? 야, 개 세네. 검을 내려라. 나는 날라락 달달이의 첫 번째 승천자다. 아몬은 내 동족을 배신했다. 난 복수할 것이며 너희의 신관도 내 복수를 도울 것이다. 결정을 내려라. 뭐야 이거, 뭐 개가 되라는 거 아니야? 아르타니스에게로 인도해라. 현명하군. 아몬 능력을 추가로 활성화했습니다. 대모님, 태양핵으로 오셔서 구성해보시죠. 대모님. 야, 잡담이나 하자고. 함선에 침입한 게 아니다. 어이, 좀 얘기 좀 나누자니까. 씨,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의 신과는 살 것이다. 쓸데없는 대화는 사양한. 얘 그냥 저기 우주로 죽여버릴까? 말하는 싸가지 보소. 야, 얘 그것은 그거 닮지 않았냐? 그 예전에 TV에서 철인 28호 해줄 때 그 옆에 이런 애 있어. 약간 보라색 검정색 들어간 그 컬러 있어. 개 멋있게 생기네. 어, 걔가 약간 이렇게 생겼다. 어, 근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철인 28호 옆에 나왔던 애는 비슷하게 생겼어. 아, 걔가 블랙옵스였던가? 맞아,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맞아.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오, 이거 뭐야? 또 있네. 대규모 귀환. 대상 지역의 모든 아군 유닛은 즉시 주 연결체로 순간 이동시키고 20초 동안 최대 200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보냄. 나이스. 이런 거 하나 필요해서. 못 사네. 보호막 재충전. 보호막 재충전에 모든 건 다 쏟겠습니다. 안 죽는 걸로. 블랙 옵스가 아니라 블랙 옥스라고요? 아, 맞아. 역시 우리 덕후분들 많으셔. 전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나 봅니다. 암흑기사? 이거? 내 사냥감은 어디 숨었지? 적 유닛과 구조물을 비활성화. 우와, 영구 은폐. 우와, 못 싸우게 하는 거야? 대상 유닛 또는 구조물을 10초 동안 공허 정지 장치에 가둡니다. 대상은 효과의 지속 시간 동안 모든 공격 능력 이동 탐지 생산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지장에 갇힌 유닛과 구조물을 공격받거나 능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 잠깐만. 근데 이거는 뭐야? 공격을 안 받네.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쓰는 동안 나도 못 때리는 거네. 어. 아이오의 복수를 위하여. 가만 있어봐. 아이오의 복수를 위하여. 그냥 경로가 나은 것 같아. 그래, 나 이것도 아직 한 번도 못 써봤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씁시다.
아이유 빛이 너의 신발은 지금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면 이 좌표로 당장 전사들을 보내라. 아, 얘 못 믿을 놈인데 이거. 고위 기사. 강한 사이오닉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환류와 사이오닉 폭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체에 집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닛 이거 보내도 되는 거야 얘? 친나라크야 제가? 약간 싸가지 없으면서 지금 뭐야 다 도와주는 거네? 혼종은 저그와 프로토스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혼종의 강인한 육체와 사이오닉 능력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길로 가면 나르타니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난 약속을 지켰다, 암흑기사. 너희의 신관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해라. 야야. 보라두님, 우리의 고위기사들이 그대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칼날을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섬길 준비가 됐습니다. 기사단이여, 이 위중한 시기에 용기 있게 나서주어 고맙다. 우린 신관을 구할 것이다. 준비되었다. 와, 질러 생긴 거 미쳤네. 와, 질러 완전 파수병 됐어요. 적을 정화하리라. 생각이 확고하군. 대상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고 소진된 에너지 1당 1의 피해를 준다. 사이오닉 스톤 아콘. 우리는 사이오닉 폭풍을 퍼부어라 형제들이다. 이 혼종 너희들에게 기사단의 분노를 보여주자. 프로토스가 가자. 온다. 아, 이거 자동으로 돼 있네. 나이스. 지혜는 역경으로부터. 뭐야, 하이템블러 평타도 있어. 아, 개이득이네. 명령을 따르. 아, 진짜 좋다. 어둠을 내쫓으리라. 아르타니스를 찾는 게 목표니까 빠르게 찾읍시다. 틈바가 있다. 저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환류로 전환하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 전에 죽는데? 굳이 저걸 쓴 이유가 있을까? 내 임무는 뭔가? 우리에겐 불굴의 위치가 있다. 그냥 아쿠만 거냐? 체력이 많이 없어요. 지혜는 역경으로부터. 나 우리 아콘을 빨리 보고 싶어 사실. 합체가 완료되었다. 아콘. 아콘 게이드. 우리는 견뎌낼 압도적인 힘으로. 아, 아콘이 있어야 좀 하는 할 맛이 나지. 어? 얘네 왔네. 기사단이여, 이쪽으로 합류하라. 어서. 야, 잠깐만. 와, 난리났어요. 보라준, 때마침 잘 와주었어. 아무리 공허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었다. 우리 모두 산산조각 나기 전에 차원문을 닫아야 한다. 차원문 닫으러 가자. 같은 생각이야. 나와 내 군단이 아몬의 힘을 직접 받아내며 시간을 벌겠다. 야, 이거 왠지 저그도 내가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차원문은 아싸, 군단의 심장 안했는데 게이드. 이 수장들을 파괴해야 차원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자, 시작됐네요. 아, 아까 그 유닛으로 하는 게 아니네. 저그는, 와, 저그 내가 못하는데. 야, 저그 이만큼 번식했어. 캐리건은 어디 갔어? 어둠이 내 군락지로 접근하고 있어, 아르타니스. 저 수정들을 빨리 파괴해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알겠어. 여력이 되는 대로 내 저그 병력도 최대한 그쪽으로 보낼게. 야, 이렇게 착한 애였나? 기사단. 아, 얘네는 그대로 있네. 우리에겐 불굴의 의지가 있다. 캐릭은 놀지 마. 그러네요. 이거는 역경으로부터. 아, 그래. 앞에는 정리 한번 하자. 얘네들로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오우, 많아 생각보다 애들이. 야, 혼종도 있다. 계속 나. 수정을 지키던 병력이 모두 쓰러졌다. 가서 수정을 파괴해라. 신관의 시 사원 전역에 다수의 에너지원이 숨겨져 있는 게 감지됩니다. 고대의 동료관인 젤라가의 함인 것 같습니다. 젤라가이면 활성화를 3개 주면 태양석 5개를 준다네. 태양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가스는 찍었어요. 자동가스 찍었는데 바꿔서 그래요. 지금 능력을 수정을 파괴했습니다. 감지기에 따르면 이제 남은 수정은 3개입니다. 나여 영원히 섬긴. 프로브 진짜 정겹다. 나 어디 프로브 있잖아. 인형 나오면 살 것 같아 왠지. 프로브지. 생긴 거 너무 귀엽지 않냐? 정면 봐. 포즈가 안 젖었네? 와, 가스가 세 개나? 어디서 이씨. 영원히 생각이 바꿔. 우리 누구의 의지가 있다. 가스는 많이 채취두자. 있는 만큼 다 채취해 그냥. 밀어붙여라. 아무래 병력을 공격해라. 아르타네스, 지금 움직일 기회야. 지금 역경으로. 야야야,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이거는 알아서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자자자자자. 와, 부활하는 거 맞어? 화수병? 개 멋있어. 죽지를 않아. 전사들이 수정을 확보했다. 최대한 빨리. 됐어. 이제 저기까지만 보내고 게이트에 늘려서. 유닛 한번 제대로 뽑아보자구요. 이쪽으로는 안 오겠지만 혹시라도 몰라요. 캠페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상륙했다 막 이럴 수 있어요. 아예 여기는 입구를 막아버려야겠지. 수정 두 개가 파괴됐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다음 수정 두 개를 저그가 저렇게 많은데 죽어간다고 지금? 권정이 우리 연결체 지점을 미쳤네. 방어를 준비. 어? 아, 그렇지. 다 죽은 줄 알았어. 야, 내가 한번 쓸어줄게. 씨. 야야야야야. 야야야, 잠깐만. 이거 거신이야 이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솔직히 아니야. 이건 솔직히 안 돼. 이건 솔직히 안 되고.